1형식 동사를 일단 쓰고 안녕하십니까. 주지비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지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를 중3, 중2 9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문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opular foods may have been invented by accident. 어떤 인기 있는 음식들은 우연히 발명되곤 한다, 만들어지곤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ccording to one story, brownies were invented accidentally by a woman in the United States. 한 이야기에 의하면 빵 브라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의 한 여성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우니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Some people say tofu was also invented by mistake.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두부 또한 우연히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이 부모님을 위해서 콩죽을 만들다가 거기에 added salt, 소금을 첨가하면서 그것이 콩 젤리가 되었다 하면서 두부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주제문으로서는 A번은 우연히 만들어진 인기 음식의 기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빵 브라우니와 두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냥 이렇게 문장을 살펴보고요. 체크포인트 1번과 2번 문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살펴보면 She was trying to bake a chocolate cake. 그녀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여성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but she forgot adding baking powder. 베이킹 파우더 넣는 것을, 넣을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넣을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adding이 아니라 이 동명사를 to 부정사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토프, a popular Chinese dish from Sichuan province known for its fiery bright red sauce, which is loved by some tofu lovers in Korea. 이건 이제 마파두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동격으로 이어져서 인기 있는 중국 음식, 스촨성으로부터 인기 있는 중국 음식 마파두부는 known for its fiery bright red sauce, 그것의 불타는 빨간 소스로 알려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계속적인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뭐로 유명 알려져 있는 유명한이라는 비동사를 이 앞에다가 알맞게 is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known 앞에 is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내려가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문을 정할 텐데요. 이것은 스페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처음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간 후에 세비야로 갑니다. 세비야로 간 후에 세비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많은 역사적인 빌딩을 보고 플라밍코 댄스를 보고 그 다음에 파에야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건축가인 가우디의 구엘 공원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소회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주제문은 스페인 여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들리는데요.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While we walked around the city, 우리가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We saw many historical buildings. 우리는 역사적인 빌딩을 보았다. 이 historical이 역사적인, 역사이란 뜻이지만 역사상 중요한이라는 historic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체 문장이 맞거든요. historical보다는 historic이 전체 문장에 맞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istorical을 히스토리 그리고 바꿔주도록 하고요. 4번 문제는 Work on the building started 1883. 자, 이 work가 품사계제 명사로 쓰여서 작업, 공사라고 보도록 하고요. 그 빌딩에 대한, 그러니까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의 빌딩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작업, 공사가 1883년에 시작되었고 and was still going on today.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was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진행형인 is, 비동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물 잡고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get이나 아니면 remember, try, stop과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로 동사를 동명사를 취하느냐 투부정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forgot adding baking powder이라고 하면은 이 베이킹 파우더 넣었던 것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고, 여긴 이제 넣었던 것을 넣을 것을 까먹은 거기 때문에 forgot 다음에 adding을 to add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이거는 문장의 형식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요 뒤에 계속적인 관계대명사가 없다면 여기에 동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고 계속적인 관계대명사가 이게 and is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여기 동사가 한번 위치해야지 전체적인 문장의 형식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is가 여기 들어가게끔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historical은 역사의 역사적인한 뜻이고 지금 이 글쓴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빌딩들, 건축물들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historical을 historic이라는 역사상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그래서 비동사를 현재로 고치고 진행형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3, 중2, 9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요. 출제 난이도가 약간 80점 이상이랑은 조금 상이할 텐데요. 1번 문제 먼저 출제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느냐, 동명사를 취해야 되느냐, 이때 뜻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달라지는 동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90점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출제율은 높지만 난이도는 아이들이 쉽게 푸는 것으로 2.5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2번 문제는 문장의 형식 문제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항상 나오는 문제지만 난이도 또한 문장의 형식이 사실은 1형식, 5형식까지가 대학에서도 배우는 그런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낮진 않은 3으로 잡도록 하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 어휘나 단어 문제는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신에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히스토리컬과 히스토릭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한국말로도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숙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 학생을 대상했을 때 난이도는 약간 중위권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제 문제로서 출제율 3.5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는 좀 쉬웠습니다. 2.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판서랑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딱딱 이제 예쁘게 해주셔서 중학생들이 이제 듣기 좋은 강의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랑 동명사랑 이제 forget이라던가 regret은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 조금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송경혜 선생님, 오늘은 강의를 아주 매끄러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 수고했습니다. 차분한 지문 설명 위에도 잘 나오는 강의였으며 어법 체크 역시 정확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강의 선보였다. 1번 음식의 기운 주제 설명할 때 브라운이나 마파두부와 같은 것들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곁들여가면서 재미있는 강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등 수업인데도 이런 여유 없이 약간 경직된 태도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쉬웠으며 다음 달엔 이런 점에 유의하여 좀 더 흥미진진한 수업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